지금 커피 만드는 그런 바리스타를 배우러 왔어요. 그래서 한번 평소에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네, 제가 한번 배워보러 왔습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엔로그. 아직 커피 한 번도 안 내려보신 거죠? 네. 일단 그 기계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 네. 바로 진행을 할게요.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샷잔을 잠깐 헹굴 때만 요럴 때만 사용을 해요. 네. 얘는 우유를 데필 때 사용을 해요. 근데 이제 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번 분산을 해주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. 거치대에다가 한번 걸어주시고요. 이제 얘는 네. 왼손으로 살짝 잡고 계시면 돼요. 이제 저기 반원 쪽으로 가셔서 이제 한번 템핑을 해볼게요. 수평을 네 수평을 조금 잡아주면서 한번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. 이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체결을 해볼게요. 이렇게. 네 맞아요. 네 이제 안쪽에 거치대 한번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. 자 요거를 조금 더 오른쪽에다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. 생각보다 되게 그렇죠. 네 간단하네요. 그럼 이 에스프레소로 이제 뭐 아메리카노나 뭐 라떼나 여러 가지 음료를 다 제조를 하고 있어요. 요거를 네.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실 건데 이제 혼자서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좋으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처음에 네 이제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쫀쫀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전에보다 지금 추출이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. 아 이게 차이가 네. 있나요? 네, 차이가 뭔가. 좀 있어요. 아...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서 일정하게 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해요. 네. 이제 우유 데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그러니까 거품을 내야 돼요. 그래서 공기 주입을 해야 되고 롤링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옆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좀 어렵다. 네 맞아요. 요거는 조금 많이 어려워하세요. 아... 네. 자, 이 상태에서 뭐 오른손으로 얘를 끝까지 내려주실 거고요. 해도 돼요? 네. 자 내려주시고 양손으로 한번 잡아보실게요. 자 그리고 얘를 천천히 내려보내면서 거품을 만들어주고 자 이 정도 만들어졌으면 이제 살짝만 위로 올려서 온도를 데펴주시면 돼요.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만들어진 건가요? 네 맞아요. 이렇게 그 장기포가 없어야 돼요. 이렇게 돼야지만 이따가 하트 그릴 때도 아마 잘 나올 거예요. 네. 자 이제는 하트 그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. 네. 이제 오른손에 이 피처를 한번 잡아주시고 왼손에 저 잔을 한번 잡아주실게요. 자 그림 그릴 때는 얘를 좀 가볍게 많이 풀어주고 네. 얘를 한 45도 기울여서 네. 여기서 잡아주시면 돼요. 아, 제가 잡아요? 네 손 힘 조금만 풀어주시고 네. 자, 안정화를 하고 내려서 딱 붙여주세요. 네. 오오오 쭉 지나가면 돼요. 우와 별거 없죠? 오. 자, 이거 같이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혼자 하시면 더 잘할 거예요. 아 그래요? 자 한번 때려볼게요. 제가 미술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실 수 있어요. 보여드릴까? 아까 쌤하고 같이 한 먹어봐요. 어 네네. 약간 풍부할 거예요. 풍성하고. 맛있는데? 맛있는데요? 이번엔 제가 샷을 뽑고 스팀을 해서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자 높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좋아요. 오 좋아요. 자 내려와서 딱 붙여주시고 자 조금 더 세게 부어볼게요. 자 조금 더 세게 붓고 잠피우고 자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와 뭐야 이거. 자 이렇게 다 시작을 하는 거고요. 지금 잘하신 거예요. 그리고. 아예 처음 해보신 거죠? 네. 원래 처음 하면은 이렇게 하얗게 그림 띄우는 것조차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지금 잘 해주신 거예요. 완전 모양이. 그쵸. 지금 막 흐물흐물하게 됐죠. 네네.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지나갈 때 얘가 일자로 안 흔들리게 쭉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막 흔들리면은 그림이 좀 흐릿흐릿하게 나와요. 아, 어렵다. 그쵸. 생각보다 조금 어렵죠. 여기서 네. 기울고. 기울고. 자, 높이에서 한번 안정화 해볼게요. 자, 뿌려주고. 원을 그려주세요. 네. 좋아요. 자, 끊어주고, 내려와서 딱 붙이고,
자, 부어주면서 잠 펴주고 한번 전진해 볼게요. 붓고 잠 펴고 자 앞으로 후진하면 안 돼요? 네. 오 좋아요. 괜찮아요. 오 아까보단 나. 그렇죠. 아까보단 낫죠. 뭔가 날카롭게 나왔죠. 아 중간에 이게 갑자기 그렇죠. 이게 뭐 하얀색이 안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자 붓고 자 앞으로 들어올리면서 오 좋아요. 오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좀 네, 됐다. 맞아요. 모양은 지금 요 정도면 돼요. 혹시 그 바닐라 라떼를 직접 한번 뽑아보고 싶으면 네, 한번 해주셔도 돼요. 아이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아이스. 맨날 시켜 먹거든요. 저 회사에서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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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 뚜껑을 한번 채워. 저 뽑은 바닐라 라떼예요. 오. 맛있는데요? 괜찮아요. 맛있는데. 네. 이거를 좀 덜러도. 네. 어 덜러도 괜찮아요. 네 덜러. 네. 아, 근데 아까 그 라떼가. 네 맛있었어요. 네 진짜 맛있었어. 아, 오히려 네. 뭔가 쓰지 않고. 네. 좀 부드럽. 좀 달았어. 오늘 아...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가져가. 어 네네네. 내가 만든 커피. 이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으니까 좀 여유롭게 그런 차나 녹차 그런 거를 좀 먹고 싶어가지고 티를 좀 사러 갈까 해요. 근데 여기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.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따라따라따. 오, 대박이다. 엔로그. 아무래도 저희 여기에 왔으니까 그래도 조이차를 드셔보시는 게 네.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향기 한번 보세요. 오, 되게 약간 향이 나나요? 네. 좋은 향 나는데 호소한 약간 미국에서 소주민들이 만드는 전통 종류예요. 이런 진짜 예쁘다. 되게 잣잔이요. 잡으실 때 네 번째 손가락이나 마지막 손가락으로 밑에 붓을 살짝 받치면 아. 안 뜨거워요. 아 역시 전문가의 가르침을 뜨겁지 않게 잡는 방법. 역시 제이랑은 다르네요. 저희 멤버 중에 그 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 차에도 막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. 아. 그래가지고 아 맛있다. 맛있는데 좀 다른 것 같긴 하고 네. 약간 그리고 첫 잔보다는 두 번째 잔, 세 번째 잔이 점점 진해져. 맞아요. 진해져요. 맞아요. 아 맞아요. 네, 오. 그래서 아 내가 느끼는 게 맞아. 맞아요. 그럼 그거랑 그 이 다음에 먹을 거랑 또 맛이 좀 다른 거죠? 네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. 다행히 근데 보이차가 잘 맞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. 우리 숙차예요? 거의 매실 색깔이네. 오, 되게 다르다. 완전 다르구나. 향이 아예 다르죠. 네. 약간 곶감? 그런 데서 나오는 곶감에 단맛을 얘기하는 분들 의외로 있어. 생각나는 장소나 뭐 없으세요? 시골 할머니 집? 할머니 집? 네. 아 근데 네, 전 좀 느낀 것 같아요. 아, 뭐, 네, 약간 나무 한옥이나 오래된 집 그리고 그 찜질방에도 보는 황토방 있잖아요. 거기 가면 비슷한 향이 나고요. 시음할 때부터 같이 먹는 거를 추천하지 않거든요. 다식을 숙차는 어떤 음식이랑 먹어도 다 괜찮아요. 친구가 갖다 준 양갱이 있는데 숙차랑 같이 안 돼요. 약간 팥 한... 맞아요. 맛있다.
같이 모으니까 뭐 술술 들어간 술술 저 세트도 네. 하고 그리고 네. 아까 먹었던 아까 숙차 숙차 요거 요아이 네 엔로그 차를 사고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골프를 배우러 왔습니다. 골프를 처음 쳐보는데 아 저번에 옛날에 그 아빠가 잠깐 자세 같은 거 가르쳐 준 적은 있는데 정식적으로 치는 건 처음이네요. 잘 할 수 있을지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잡으신 다음에 생각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아... 쳐볼게요. 일단 일단은 한 번만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아, 자 그립은 그립 먼저 알려드릴게요. 네. 이렇게 잡히실 거예요. 네. 안 잡혔다 이 느낌이 아니다 싶으면 살짝만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 오른손 오른손은 새끼손가락이 여기 요 위에다 대주시면 돼요. 이렇게요. 대주시고 그렇죠. 이렇게 이건 근데 잡을 때는 좀 그래도 좀 이게 잡을 때 이렇게. 잡을 때는 그래도 안 날아가게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. 안 돼요. 아, 안 돼요? 예, 네, 안 되고 어느 정도 힘이냐면은 그립만 잡아볼게요, 그립만. 네. 잡으면은 그립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질 정도. 이 정도 힘만 주시면 돼요. 네. 그쵸, 오케이. 네. 잡아볼게요. 그쵸. 자, 어드레스만 아까 거랑 비교해볼게요. 네. 틀리죠? 오. 아까 처음에 쳤던 거 보면 엄청 얘는 좀 뭔가 엉거주춤하면서 힘이 안 들어가 보이는데 얘는 되게 뭔가 견고하면서 힘이 딱 세게 칠 수 있을 것 같은 균형 잡혀 보이잖아요. 네. 스윙이 나가서 쳐도 그냥 저 골프 한 번 치고 나왔어요 하는 정도의 스윙보다는 좋으시다 아, 네. 라는 게 포인트예요. 네. 괜찮으세요? 네. 네. 백스윙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빨라졌어요. 많이 빨라졌어요. 근데. 네. 처음보다는 되게 공 맞는 게 좀 그래도 뭐 맞는 느낌이 많이 나시죠? 처음보다는 네 몸도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케이 순서랑 몸통 회전 정도는 기억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. 오 네 알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잘 가르쳐주셔서 아, 잘 치시는 것 같은데? 옛날에 제가 운동을 좀 했었어서 아 그래서 더 빠르신 것 수도 있어요. 네. 많이 빠르신 겁니다. 앞으로 좀 열심히 아 네 감사합니다. 강사님한테 배워봤는데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만 혼자 좀만 조금 더 쳐보고 그리고 집에 가려 합니다. 오! 오! 제일 똑바로게 나왔어. 좀만 배우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! 제일 잘 쳤어. 와! 136 나오는데? 그러니까 140 정도 나오면 진짜 괜찮은 걸로 말하셨는데. 와! 우와!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세 번만 치고. 예. 오! 라스트 한 번 치고 이제 가겠습니다. 그만 하는 걸로. 오늘 브이로그 하러 골프장도 오고 그리고 아까 카페에서 저기 바리스타 그것도 배우고 차도 사고 했는데 아 진짜 원하는 거 좀 오랜만에 이렇게 왕창 하는 날이 오게 됐네요. 저 원하는 거 또 원하는 건데 되게 이제 앞으로 되게 잘 써먹을 것 같아요. 잘 스트레스 푸는 데도 많이 도움 될 것 같고 더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성훈의 브이로그는 끝. 안녕.